아니 성훈 씨가 데뷔 초에 멤버들이랑 1대0으로 싸우셨다고. 너무 무서워서 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안 나가겠네요. 이거. 뭐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예고편으로 하기 아주 딱 좋아요. 이거 우리 노래잖아. 어? 누구세요? 아 한국분이라 아직 잘 모르시나 봐. 아? 인사 좀. I'm NF. 응? 동네 스타 K! 안녕하세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아~ 저쪽에도 한번 인사를 하시면.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네, NIFM 맏형희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NIFM 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NIFM 성원입니다. 동네스타K 이번에 시즌3도 보시고 오셨나요 혹시? 저 스트레이키즈 선배님들 전 1화도 봤어요. 쇼박스 분들 쇼박스. 아, 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그 깡패 분들은 당분간 얘기를 좀 안 꺼내는 게 제가 기억이 잃어서 여기 온 거기 때문에 네, PTSD 때문에 K금쪽이 N-Hypon K프로필 K금쪽이 재벌집 방시혁의 막내 아들. 맞아요. 네, 막내 아들 맞습니다. 네, 맞죠. 아직은 맞습니다. 네, 저희가 셋째 아들이니까. 데뷔하자마자 초고속 빌보드 차트인을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네, 그 네. 합성 아닌가 이런 의심을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K내한 가수 국내 팬들은 좀 한중단이라는 게 이 얘기 안 나오나 싶었어요. 아니, 왜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스킵 부스가 그래서 가부터 학까지 있는데 바로도 영어로 넘어가거든요. 아 한국 한글은 한 줄이네요. 예. 예, 예. 뭐. 저도 지금 봤어요. K 틱톡돌. 틱톡 하면 NIFM도 껴주세요. 틱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틱톡 하면 NIFM. 아 그죠 그죠. 프로리드 러브가 틱톡 버스 타고 이제 또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또 이게 챌린지 시작이 또 외국분인 거잖아요. 이분. 네네 이분. 어 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시네요. 이게 저희 팬사인회도 많이 오시고 콘서트도 오시고. K 펌프돌. 펌프가 필요해서 돈스케 자진 출연. 맞습니다. 펌프 제대로 하려고 희승 씨 포함해서 세 분 다 개인기를 준비하셨다고.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아, 어떤 건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우리 알아야 되니까. 저희 엔진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아실 텐데 네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모르시는 네. 무릎춤. 일단 무대가 이 정도면 충분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네. 아 이거 잠깐만요. 아니 도는데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런 것도 그대로 살리는 게 또 이렇게 두 번째 좀 기대가 좀 되네요, 솔직히. 정원 씨의 개인기가. 요즘 NIFM이 스키에 빠졌어요. 스키. 프로 선수들 보면 약간 툭툭툭 이렇게 타잖아요. 네네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정원이 이거 잘하는. 네네네. 섀도우 스키. 등장. 등장합니다. 양정우 선수. This is 정원. 정원 스타. On your mark. Get set. Let's go. Ready. Go. Let's go. 오케이. 성훈 씨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제가 또 비보잉 잘해가지고. 비보잉. 처음 듣는 얘긴데요. 비보잉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머리로 막 헤드스핀 하잖아요. 네. 저는 무릎으로. 무릎으로 스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영광일 것 같습니다. 아 다리가 높기셔. 네, 갈게요. Let's go. 자 이렇게 처음에 살살 보다가. 괜찮니? 괜찮대. 감사해요. 다 펌프가 된 것 같고. 아 펌프 됐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이쪽으로 오니까 반대쪽으로 한 번. 감사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K-토크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그 4세대 대표들 부속 순위 사라우탄 그룹이라고. 4세대는 우리가 접수한다. N-IFN 챌린지 한 번만 부탁드려요. 부탁해요. 오. 맞아요. 샷아웃. 저희 N-IFN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부속 순한테도 뽐뿌해 달라고 따로 부탁을 넣으신 거예요? 에, 그런 거 없었어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뒤에서 이제 펌프 좀 부탁드릴게요. 엔하이픈!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아, 이분들한테도 아, 펌프를 조금 하시는 느낌인데 어. 그, 타요 선배님한테도 펌프 부탁해가지고 아, 제대로 받았죠. 넘었어. 이건 솔직히 네. 이건 확실히 저희 채널 중에서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이렇게 네, 아니죠, 예. 타요도 있고 빌리포코 아, 심지어 중장비 선배님들까지 1600만 뷰나 나왔어요. 아,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메이킹 영상을 제가 또 살짝 봤거든요. 다들 영혼이 아예 나가있던데. 니랑 포코 선생님이 뭐 부끄러우신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안 계셨어요. 아, 아.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아니! 아,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CG예요, CG. 또 여기서 또 CG예요, CG 이렇게 얘기해. 또 여기서 또 부연 설명을 또 해줄 수 있네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좀 빌리 포코 좀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해야 돼요? 아, 예. 아, 잠깐만. 의논해보세요. 너무 남일처럼 등 돌리고 있으니까. 물론은 드릴게요. 오케이. 5, 6, 7, 8. 빌리포코, 빌리포코. 예. 빌리포코, 빌리포코, 맥스 크리스. 맥스 크리스인가? 크리스 선배님. 크리스 선배님 맞아요. 네, 맥스 선배님, 크리스 선배님. 아니야. 희승이는 마티형으로서 뭔가 편안한 형이 되고 싶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제가 동생들에게 정말 벽을 아닌 형, 귀여운 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웃음. 귀엽긴 하지. 가와이 꽃대고매녀. 그런 형에게는 모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아련한데? 데뷔 첫 때예요. 네네. 그래서 형이면 너무 이렇게 이게 벽이 있으면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사실. 네네네네. 그래서 좀 제가 좀 낮추자. 그러니까 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벽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숙소 독방을 차지하셨다고. 그 완전 벽 친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 벽으로 가린 거잖아요, 다 혼자 자기.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살짝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가위바위보였어요. 가위바위보로 이겼어요. 네. 가위바위보 하신 느낌이 네. 제가 들어봤을 때 약간 좀 강압적인 가위바위보가 아니었을까? 오, 그건 전혀 없었어요. 난 주먹 낼게. 안 맞춰주면 주먹 날아간다 뭐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건 아니었어요. 아니야. 가위바위보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치열했죠. 아, 치열했어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뛸 수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싸. 여기서 한 방 매긴다고. 몰아가기 잘하시는데 아주. 끝까지 얘기해. 막내랑 희승이 형, 마태 형이 가위바위보를 마지막에 이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에게나 평등했다. 이건 좀 훈훈해서 아마도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훈훈한 걸 안 써주세요. 훈훈한 거 필요 없다. 근데 정원 씨는 숙소를 다인실 쓰면서 불만이 그렇게 많다고. 아, 너무 많죠. 좀 제가 좀 빨리 자는 편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같은 방에 니키, 선우 형, 성훈 형 이렇게 있어요. 네. 셋이 진짜 늦게 자요. 또 나야. 제가 씻고 누우면은 네. 불을 탁 켜고 씻으러 나가요. 안 끄고! 아, 아니야, 난 아니야. 딱 끼고, 딱 끼고 나가. 어우 짜증나 하고 이제 5분 뒤에 일어나야겠다 하고 다시 이렇게 딱 켜요. 네. 그럼 불 또 탁 켜고 들어오나? 네.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 괜찮아, 남자 아이돌 잠깐만, 알겠다. 남자 아이돌들!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네. 이제 앞으로 기저귀 차고 우리가 아, 이걸 미리 저 섭외 과정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잠 빠자. 재채기하면 큰일 난다. 네,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온 김에 저도 저도 갔다 올래요. 지금 우리 엔하이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키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자뷰가 약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화면도 보여주시겠죠?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기저귀 없이는 앉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와, 훈훈하다. 아, 와. 아, 그 다인실을 사용하면서 그게 불만이 많으시다고. 아, 거기서 이어주려고 하잖아요.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 얘기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시죠. 네. 기억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 샤워 갈 때 불을 탁. 아, 그쵸. 샤워 갈 때 불을 탁 켜고 가는 거예요.
3명이잖아요. 네. 와. 3명 루틴이 반복돼요. 아, 그럼 한마디 하지 않았나요? 갖고 저도 이제 느끼시어요. 근데 아, 일부러 자고 있으면 탁 키고. 탁 키고. 네. 그럼? 아니, 성훈 씨가 데뷔 초에 멤버들이랑 1대6으로 싸우셨다고. 네. 아니, 잠깐, 아니. 아, 이거를 깔 줄은 몰랐네. 야, 비밀 있단 건 없다. 올커니! 그러니까, 저때 1대6으로 난타전을 어떻게. 그때는 데뷔 초여가지고 너무 이게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다들 좀 예민해져 있던 상태도. 바쁘다 보면 또. 그때 이제 말을 좀 툭툭 던졌나 봐요. 가위바위보 했어요. 가위바위보는 하지 말고요. 가위바위보는 안 하고. 예민하니까 좀 더 이제 커진 거죠. 어떻게 이걸 풀었냐도 중요하니까 어떻게 풀었어요? 나머지 다섯 명은 나가고 네. 희승이 형이랑 저랑 맞아요. 남아서 제가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약간 울었죠. 갑자기 머리를 대고 막 진짜 막 세상 무너진 것처럼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었구나. 그것도 다시 이렇게 또 훈훈하게 또 이렇게 마무리됐네요. 안 나가겠네요. 넘어갈까요? 아 이건 뭐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왜냐면 또 이렇게 1대6은 또 흔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긴 하죠. 예고편으로 하기가 아주 딱 좋아요. 아 그런데 이승 씨는 해외할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제 또 사진에 보면은 청바지를 또 입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틀 전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입다가 커진 거예요? 아니면은 방금 이거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아니 솔직히 보세요. 네네네. 이틀 전이나요? 오늘이나요? 아니 오늘이 낫고 아닌 게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벌어질 수가 있냐고. 다른 바지 아니에요? 발가락 들어갔나 보다. 제가 찢었어요. 아 제가 뒤에도 찢 다 찢으신 거예요? 네. 이건 원래 아.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건 제가 찢었어요. 거짓말. 성훈 씨가 또 이미지와 다르게 또 이런 면이 또 있네요. 비자 받을 때 직원한테 네. Do you know N-Hyphen? 진짜? 약간 그게 나였던 상황인 거죠? 이제 저희가 또 미국 투어를 가야 되는데 네. 왜 미국에 가는지는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뭐라 하는데 네.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네. Do you know N-Hyphen이 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답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한국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요. 그럼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제 투어를 또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서 누가 조금 영어를 좀 영어 담당이 따로 있어요. 아. 그 저기 모스트 호주 친구 호주 친구. 왜 그까지 얘기 안 해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니 설마 제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니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제가 옆에서 이제 여기 보면 중간 역할을 확실히 해주시고 계시긴 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승 형이 많이 말을 하고 있었고 아끼고 있습니다. 착해. 아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런 정원이 어릴 때 태도가 안 좋아서 태권도를 했다고. 그거 진짜요? 그거 진짜 누가 제목한 거죠? 아 잠깐만 진짜로? 아, 저희가 이거 친필 이거 친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절반 찔하신 것 같은데. 아 이거 제가 쓴 글. 아 근데 좀 그럼 읽어보기만 할게요. 네. 처음에는 태도 좋지 않아서 태권도 들어온 곳이었는데. 벌써 귀여워. 지금은 태권도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태권도를 시작한 이유가 졸업 학예인가? 를 했었어요. 근데 위에서 이제 제가 숙기가 없다 보니까 배운 거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만 있었대요. 긴장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숙기 없다를 태도가 좋지 않다로. 좋지 않아서를 바꿨구나. 네. 육아 난이도는 어땠어요? 아 전 최하죠. 최하였어요? 저는 굉장히 우등생. 오. 아이고 송은 씨는 또 이건 또 이미지와 반대인데요? 저요? 네. 아 네네. 똥댈싼 아이돌로 유명하던데. 아이돌 분들을 이제 똥도 안 싸냐라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그대로 재연을 하시고 계셨다고. 이제 똥 싸고 있네. 예. 재연을 하시고 계시다. 뒤돌아서 똥 싸고 있어. 아 여기. 아래야? 예. 네. 그 뒤에서 바로 이렇게. 위는 얘도 똥 싸고 있죠? 아무튼 다 난리가 났어. 냄새. 예, 했다라고요. 예. 뭐 특별히 뭐 잘 싸는 자세가 또 있으신가요?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될지 모르겠는데 우와. 일단은 소감을 좀 똥으로 똥 마무리 마지막이 똥이네요 저희 똥 마무리를 하고 아니면 이 똥 얘기를 맨 앞에다 쓸게요. 오히려 그게 낫겠어요. 네, 또 오랜만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을 또 출연하셨는데 소감 한 마디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형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드디어 저희가 떴다. 우리 형 덕분에. 아, 아니,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 베스트 MC 제가 본.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 다음에 우리 정원 씨의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진짜 편하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편했어요. 아, 근데 진짜 굉장히 팬이에요. 아,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난 너무 고맙지, 진짜로. 아니,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아, 아니, 아니. 이거 이쪽에 다크는 원래 쪽이, 원래 쪽 다크 쪽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일 조금 뭔가 거시기했던 우리 성훈 씨. 사실 제가 어디 인터뷰 그런 방송 나가면 말을 잘 못해요. 형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약간 친근한 뭔가가 있어요. 뭔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있어요. 이미 연결이 뭔가 돼 있어요. NIFN이에요. 아, NIFN이에요. 너무 좋았나. 아, New Member? NIFN 나다. 좋다. 이건 저 일단 비밀리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 얘기를 나누느라고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 풀었죠. 아, 풀었어요? 풀었죠. 아직 남았어요. 아직 스트레스가 많이 남아있어. 아직 남았다. 네. 아... 어떤 곡으로 이 스트레스들을 좀 마무리하실 건지. 저희 곡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걸로. 아, 그쵸, 그쵸. NIFN의 폴라로이드 러브. 아, NIFN의 폴라 러브. 가볼까요? 아, 렛츠고. 스트레스를 노래하라. 동네스타 K. 갑시다. Let's go. It's like a Polaroid love. 사랑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나 이런 나 1, 2, 3, 내 사랑에 목매는 건지 어차피 뻔한 감정이잖아. 분명 다 안 다 믿었지. 알고 더 빠진 남정인가 봐. 나도 모르게 왜 you call my name. 가슴 아프게 심장이 깜깜해. It's like a Polaroid.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나 이래 나. It's like a Polaroid.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은한 필터조차 없어. I love the vib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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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Polaroid love. 촌스러운 그 감정. Polaroid love. Love the vibe. 가슴 아프게 Hurts. 심장이 쿵쿵. Let's go, let's go, let's go. Polaroid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나 이래 나. It's like a Polaroid love.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흔한 필터조차 없어. I love the vibe. Yeah, yeah, yeah. 지디가 88명한테만 선물한 한정판 운동화가 최근에 4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진짜예요? 누가 이걸 팔았다고요? 근데 저 태형 형이 팔지 않았고요. 4천만 원에. 이게 이거를 내가 진짜 팔았으면 나는 뭐 하남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최하남자.